네, 지금부터 2022년 사회가치 창출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시작하겠습니다. 올해가 비록 첫 해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85건에 달하는 많은 작품이 응모하여 그 중요성과 가치를 입증하였다고 평가합니다. 서울신문사와 호반장학재단은 끊임없이 제기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022 사회가치창출 아이디어 공모전을 올해 제정했습니다. 첫 공모전임에도 불구하고 우수하고 의미 있는 출품작이 많았습니다. 이 자리를 빌려 응모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. 이상현 이사장님, 무대위로 모시겠습니다.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나 정부 등 일부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. 우리 모두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을 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. 본 공모전에서 입상한 12건의 아이디어도 어쩌면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하는 도전정신과 혁신의지가 만들어낸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경상국립대학교 김정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네,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네,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선정형 감사합니다.